네, 안녕하세요. 오늘 69절 영어성경 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같이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예, yet to all who did receive him. 자, 이걸 먼저 보시면 yet 하면 그러나 또는 그렇지만입니다. 예, 그렇지만, 자, 투가 이렇게 두번 연결되어 보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자, 어떤 모든 사람이냐, 후부터 이렇게, all을 꾸민다 보면 되겠어요. All who did receive him. 그분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자, 이 receive가 받아들이다. 우리는 영접하다. 이렇게 했죠.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did는 receive를 강조한다면 되겠습니다. 그냥 receive도 이렇게 과거형 쓰지 않고 did receive. 정말로 진실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는 자, 그렇지만 왜 그렇지만 했냐면은 11절 여기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분을 정말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는 또 어떤 사람 to 똑같습니다.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자, 여기 후부터 name이 도즈를 꾸밉니다. 이거 도즈도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사람들 그의 이름을 믿는 자 believe는 믿다죠. 그분의 이름을 자, 여기 he him, his, he가 다 예수님을 보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시 볼까요?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자, 두 가지를 했죠. 그렇지만 그분을 진실로 정말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곧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 자, 우리 성경 어떻게 됐습니까? 영접하는 자. 이제 곧 이렇게 연결했네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그분께서는 자 예수님께서는 He gave 자 give에 가겠죠 주었다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자 그분은 gave 주었다 The right. 자, right가, 오른쪽이 right이, 예, 오른쪽이잖아요. 근데 the를 붙인 거 보면은 얘가 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right은 무슨 뜻이냐면 권세 또는 권한, 권리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우리 권세라 해석했지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면은 어떤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human right가 인권이거든요. 어떤 권리를 주신 겁니다. 어떤 권리, 어떤 권한, 어떤 자격. 어떤 자격을, 어떤 권리를 주셨냐면은 to become 되는 어떤 권리를 주셨어요. to become 자, become이 되다라는 뜻이고요.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children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 권리를 주셨다. 그분은 주셨어요. 권리를 주셨어요. 권한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여기 바로 사람들, all과 도우즈가 사람들인데요.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right, 권리, 권한을, 자격을 주셨다는 거죠. John 1:12 NIV 영어성경입니다. 자,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Yet to all who did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John 1:12. 자, 이 말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